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먼저 가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오늘부터는 오전 10시 자정을 기준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10시 그리고 오후에는 4시에 한 번 더 환자 현황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4시 발표에는 지역별 분류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3월 2일 4시 확진자 현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4,335명입니다. 완치는 31명, 사망자는 26명. 그리고 오늘 0시 기준으로 33,799명이 코로나19 검사 중입니다. 3만 명 넘게 검사 중인데 여기서 조금 확진자가 나올 수는 있으나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구 경북 상황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병원에서 아직도 주무세요? 아, 예. 지금 환자 확진 환자가 있어 가지고요. 네. 병원에 환자 같이 보면서 지금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기 이렇게 고생하는 의료진들 때문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교수님? 아, 뭐 괜찮습니다. 네. 예. 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틀 만에 1천 명이 넘었는데요. 확진자가 예. 확진자 증가폭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무섭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대구 경북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중에서 대다수는 또 신천지 관련 환자분들 꽤 많습니다. 또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신천지 환자 중에 유증상자들에 대한 계속 그 검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신천지 무관하게 또 발생하는 환자분들도 꽤 보고되고 있어서 일단 대구 지역 안의 안정화를 위한 부분들이 더 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대구 바깥의 지역도 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집단 발병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발병, 그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집단 발병 여부를 잘 확인해서 나는 그런 집단 발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00명까지 늘어날 때 무섭더니 조금씩 좀 잦아드는 거, 그 늘어난 곡선이 꺾인 거 아닙니까? 그러기를 좀 기대하는 이틀째 지금 약간 숫자가 적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 방문했었던 분들 전체를 자가격리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분들로 인한 추가 환자들 발생을 차단을 이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확진 환자도 진단되는 대로 바로바로 지금 뭐 입원은 안 되고 있지만 자가격리 상태로 일단은 계시기 때문에 추가 환자 발생을 좀 저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갖추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으로 계속 좀 떨어지게 되면 대구도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일말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언론에서 특별히 시사주간지 타임즈에서는 한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높은 진단 능력 그리고 민주적인 시스템 때문이다 이런 진단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진단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를 좀 많이 지금은 많이 하는 게 맞는 게요. 그러니까 네? 확진 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 진단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그분들이 또 이제 계속 추가 환자들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전파의 차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확진 환자에 대한 검사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요. 다만 확진 환자가 진단이 됐는데 환자들이 입원하기 어렵다거나 특히 중증 환자들이 입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러니까 총체적인 이런 대책들을 만들어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좀 소극적으로 치료 중심으로 그 전환했으면 좀 공포는 덜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주장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만약에 그러다가 지역사회가 완연한 상태가 돼서 누구든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전국 단위의 발생이 돼버리면 그렇죠. 오히려 더 문제가 그런 중에서 중증 환자 발생 숫자도 확 늘어날 수 있고요. 예. 또 그렇게 되면 의료체가 아무리 잘 거쳐져 있더라도 중증 환자 체계만으로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파 차단의 부분에 있어서 확진자들을 빨리 격리하는 부분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 아베 정부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열심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정말 많은 숫자가 이제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들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도 사실 일본 쪽도 사실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조금 나아질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더라도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전 국민이 감염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전파가 또 용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 간 전파 형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날씨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네, 그럴 수 있는 상황들도 별로 그다지 그렇게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때에 환자 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도 거의 두 달을 넘게 엄청난 그런 노력을 해서 이제 좀 꺾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움직여야 어쨌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어제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아, 일단은 이제 중증 환자를 이제 치료를 전념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네. 사실은 거의 한 80%에 해당되는 확진자 중에 거의 대부분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서 의료진의 도움만을 받고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부분 이제 완치가 될 만한 분들이 많고 네. 그중에서 이제 상태를 경과를 봐서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바로 병원을 입원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바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생활치료 시설이라 그래서 확진자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은 그런 이제 무슨 공공시설 이런 데 이제 입원을 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그 중에 중증 환자만 이제 입원시키거나 뭐 중환자실 입원시키거나 이런 체계로 이제 전반적인 치료 체계를 변경한 겁니다. 네. 경증 환자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도 않고 충분히 그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가볍게 감기처럼 지나는 분들 상당수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그중에 일부는 폐렴이 발생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푹 쉬고 또한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면 또 회복되는 분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증 확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시는데 다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는 바로 이제 의료진에 알려야 됩니다. 특히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든지 흉통이 심해진다든지 고열이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된다면 이건 이제 안 좋은 그러니까 폐렴이 발생해서 악화될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가격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든 시설에 있는 분들이든 의료진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의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는 2%에서 3% 되는데 우리나라는 0.5%대 5%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잘 진단 검사를 하고 치료를 잘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누적 사망자가 24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사망자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 중증으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격리도 되기도 전에 집안에서 안 좋아져서 이송되면 사망 환자들이 지금 몇 명이 보고가 됐거든요. 네, 병원도 못 가고 네, 그런 분들이 네,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런 치료 체계를 바꾸게 된 원인도 이런 분들이 우선 입원해야 되는데 이미 입원한 그 경증 환자들 때문에 중증 환자 입원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증 환자들은 경증 환자 나름의 치료 체계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중증 환자들이 어떻든 간에 빨리 입원이 돼서 그래서 중증 환자 치료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제 피해 최소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잘 분류하고 분리된 환자들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25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 다시 확진되다니 이건 좀 걱정됩니다. 재발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면역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이제 좀 폐렴을 앓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다시 한번 이제 재발현 또는 이제 재활성화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에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고 이제 일본이나 이제 중국에서도 보고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단순히 이제 완치받고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한 이제 발병률 기준으로 3주까지는 격리를 하도록 해서 혹시라도 재활성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려고 이번에 지침 바뀔 때 같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하고 인터뷰한다니까 이거 좀 물어봐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마스크에 대한 공포가 큰데 미국에서는 방역 전문가도 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스크 써야 된다 그리고 사재기 하는 것도 있고요.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마스크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증상이 있는 분이 써야 되는 거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증상이 있으면 써야 되고요. 예, 써야 되고 사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분들이 야외 활동을 자제해서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확진자들이 빨리빨리 격리가 되게 되면 일단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또 이제 사람이 많은 대중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게 되면 마스크 쓸 일이 기회가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얘기들 이제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대구나 대구 경북 지역은 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일단은 되도록 야외 활동 자제, 그다음에 이제 사람 많은 곳 방문하지 말고 대중 집회 이런 거 하지 않게 이렇게 막힌 이유들도 그런 곳에 가지만 않으면 마스크 쓸 일이 또 없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마스크 수요도 줄일 수 있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진 환자를 보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가 좀 많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전반적인 그 외부 활동을 좀 줄임을 통해서 마스크 사용량을 줄여주셔야 마스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민의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네. 이 그 혹시 감염시키지 않을까 해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네. 마스크를 어떤 거를 써야 됩니까? 저는 그 옛날에 1,000원에 10개짜리 마스크를 사놓은 게 있는데요. 네. 네. 구하지도 않고 저는 구할 생각도 없고 있어서 그것만 쓰고 다닙니다. 그 폐를 안 끼치려고 쓴다. 이 개념인데 이 마스크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 조금 그 KS 마크를 받은 거를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추천하는 그런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마스크는 보통 저희가 세 가지를 추천하는데요. 그러니까 식약처 등급으로는 KF80 등급을 얘기하고 또 그거 외에 수술용 마스크나 치과 의사용 마스크라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부직포처럼 돼 있으면서 기골이 있는 그런 네. 마스크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마스크들도 다 효과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종류에 대한 마스크 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네, KS 마크가 아니라 KF 마크인데요. 제가 좀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네. 교수님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수술용 마스크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수술용 마스크를 좀 구해달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네. 거 일반인한테는 그 일반인한테도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마스크 자체도 효과는 있고요. 그런 등급처럼 나와 있는 마스크들도 일반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크 등급을 보시고 수술용 마스크 등급과 같다라고 하면 같이 쓰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첫 마스크를 계속 쓴다든가 그러면 좀 위험하죠. 좀 빨아서 써야 될 마스크를 계속 쓴다든지 아니면 네. 마스크 표면을 자꾸 손으로 만지는데 손은 안 씻는다든지 예. 그다음에 마스크를 꼭 이제 꼭 코까지 가려서 잘 써야 되는데 코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밥 먹을 때 이렇게 턱에다 걸어놓고 계시거나 이런 방법들 다 이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제대로 쓰거나 아니면 안 쓰거나 이렇게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아, 턱에다 걸어놓으면 안 좋군요, 그거. 왜냐면 이제 턱도 이제 오염시킬 수 있고 주변부를 오염시킬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저기 빨아서 쓰는 것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면 마스크나 이런 거는 이제 빨아서 쓰기는 쓰는데 면 마스크의 이제 단점이라면 안에 필터 기능들이 많지 않고 또 빨아 쓰게 되면 그나마 필터 기능 떨어지니까 너무 자주 빨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초에 몇 번 정도 사용하고 또 이제 다른 마스크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 2, 3일을 그 효과적으로 써도 2, 3일을 써도 괜찮다는 거네요, 마스크를.
아니, 면마스크 얘기인데, 면마스크 며칠 연달아 쓰셔서 고 하루 쓰면 바로 빨아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장시간 써서 젖을 정도로 쓰게 되면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만 뭐 잠깐 마스크를 한두 시간밖에 안 썼는데, 잠깐 밥 먹으러 이제 뭐 마스크를 벗겨야 되거나 그럴 때는 버리시기 아까우면 깨끗한 봉투 같은 거를 준비해서 안에 이제 오염되지 않게 잠깐 넣었다가 좀 빼서 쓰고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네. 아, 끝으로 현재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럼 보면 네. 아, 이게 조금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료 자원이라든지 물품이나 이런 게 이제 집중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타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보다는 약간 상황이 낫기 때문에 이런 병중을 가져 행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마스크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상당히 많은 마스크들이 필요하고 또 의료용 마스크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지역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아껴서 해주시면 그런 대구 경북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재기에 나왔자 필요 없습니다. 금방 마스크는 쏟아집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김동호님은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군대 안 가도 될 것 같네. 총 잘 쏩니다. 게임에서. 집에서 총 계속 쏘고 있다고. 어머님, 집 밖에서 총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에서 총 쏘는 거 괜찮습니다. 9811님, 여기는 익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겁게 움직이고 있네요.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일상의 예,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참 아, 이럴 때 이렇게 크게 느껴집니다. 정영년입니다. 주디 반갑습니다. 고3 올라가는 아들은 선행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며 2주 동안 풀 문제집을 새로 사서 스터디 카페 공부하러 갔습니다. 대학생 아들은 집에서 놀고 자고 놀고. 이거 정영년님은 갑자기 왜 자랑을 하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이 남았다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네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갈까요? 정한나 씨.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추가로 123명 더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4,3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오늘 3개월 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재개하고 특히 원산 일대에서의 합동 타격 훈련을 계속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신학기 개학이 당초 이달 9일에서 23일로 2주일 더 연기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3천여 명 정도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소유시설을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소로 제공하고 그 운영을 책임져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교주가 피해를 준 것은 분명하다며 신천지의 협조를 촉구하고 이만희 교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던 아시아 증시가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 기대감에 오늘 반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야, 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웅성웅성, 와글와글, 쑥덕쑥덕. 비대위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수다 수다 이런 소리는 아니겠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님은 아주경제 사회부장 장용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시간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조 팀장이셨죠? 네, 이제 법조 팀장 안 한 지가 두 달 됐네요. 그래서. 아, 그리고 사회부장으로 승진하셨네? 네. 아, 네. 원래 법조팀이 사회부가 이게 사건팀, 법조팀 이렇게 네. 중심으로 가는데 법조팀이 좀 세죠? 법조팀이 좀 고집이 세죠. 고집이요? 네. 사실 사건 옛날 예전엔 사건 위주로 돌아갔는데 언제부터 검찰에 있는 사건 재판 위주로 돌아가면서 법조팀 하다가 그리고 승진하셨네요. 네. 아, 부장이시네. 뭐 법조팀에 근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갑자기 부장이라 그러면 오히려 약간 어색해요. 네, 부장 검사인 줄 알 거 아니야? 부장 검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렇습니까? 네. 오늘 장 기자님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네, 요즘은 뭐 코로나하고 신천지를 빼고서는 이야기가 안 되죠. 아, 그렇습니다. 뭐, 예, 뭐 다른 주제는 기사를 써도 뭐 보지도 않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기사 쓸 필요도 없다. 뭐 검찰도 조용해졌는데, 네. 조용해졌는데 서울시에서 신천지를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네. 오, 고발했습니다. 살인죄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이 코로나19가 훨씬 빠르게 퍼졌고 예. 코로나19가 빨리 퍼지면서 사망자까지 생겼기 났기 때문에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천지가 살인의 원인을 제공했고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짓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한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신중한 사람인데 이 정도 네. 강수를 뒀습니다. 근데 법조계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사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면은 그 구급 대원들한테 침을 뱉은 확진 환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네. 근데 이만희 씨한테 이런 뭐 미필적 고의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이게 고발을 강행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만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 쪽에서 그만한 이유를 좀 제공하지 찾아달라. 않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네. 이렇게라도 해서 좀 수사를 하게 만들고 싶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그렇습니다.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이런 얘기했어요. 검찰이 권력자처럼 굴더니 이만희 수사는 미온적이다. 이런 네. 비판 때문에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도를 보면요,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5일에는 수사 안 한다고 그랬다가 27일 날 그냥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형사적인 어떤 수단의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네. 그리고 그 혐의가 명백하게 지기 전까지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 25일 날. 원칙은 그렇죠. 예, 원칙은 그렇죠. 근데 평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 갑자기 원칙대로 하시겠다니까 너무 좀 생소했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태도는 하고 싶지 않는데 국민 여론이라든지 또는 법무부 지시가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든 하는 척만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신천지의 그 본부가 그 과천에 있기 때문에 과천은 안양지청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수원지검에다가 배당을 했고 수원지검에 전 특수부 지금은 형사6부지만 특수부 인원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 검찰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특수부를 생각했다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했겠죠.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접수된 사건도 있고요. 네. 그런데 굳이 수원지검에 배당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마음대로 주물럭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중앙지검으로 가게 되면 이성윤 검사장이 컨트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성윤 검사장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약간 각이 서 있죠. 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기 뜻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월한 쪽으로 보냈고 그렇게 보자면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 안 한다 쪽에 좀 방점이 찍히지 않았느냐. 그럼 장 기장님은 그러면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라. 네. 서울시장도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거 수사 빨리 나서달라.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뭉갠다. 그렇죠. 뭉갠다고 외면한다. 봐야죠.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이적되고 있다. 뭉개고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안 하고 싶다.
아니 뭐 그 윤 총장 쪽 생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컨트롤 타고 거기에서 수사 뭐 하는 대로 우리는 수사는 따라갈 뿐이다. 네. 그리고 보조를 마치고 수사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지 먼저 나가서 이렇게 그 수사한다고 그 나돌아다니면 신천지가 도망간다 이런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도망은 다 다녔죠. 충분히 도망다니고 숨을 만큼 숨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검찰이 발동하는 것은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는 의미이지 네. 더 숨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더 숨을 수 있다? 아니 숨는 사람을 찾아내라고 수사를 하는 건데 오히려 수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얼고 그다음에 나오게 하는 그런 그렇죠. 효과를 받는 예. 그게 오히려 더 그 효과가 더 강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만희 총회장의 이런 그 인터뷰 같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다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검찰이라든지 또는 뭐 각 시도지사들이 지금 고발이 있다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총장이. 저는 이게 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분명히 안 하려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왠만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자면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적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할까? 뭔가 숨겨주고 싶은 게 있나? 뭐 여러 가지 의혹은 생깁니다만 딱 부러지게는 말씀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뭔가 숨겨주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은 좀 돼요. 특히 오늘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나온 시계를 보면서 아 저거 타고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핍박받은 사람이 윤석열인데요. 윤석열 검사가 그때는 핍박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박근혜 정권을 뭘 봐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글쎄 핍박을 받았지만 목숨줄을 끊진 않았죠. 아니, 뭐 너무 의미심장한가요? 네, 네, 뭐 조국 교수는 뭐 목숨줄을 끊었나 총장 시켜줬죠. 아, 그런데 오늘 네. 아, 그 시계가 조금 그렇죠. 네, 시계가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계였습니다. 네. 오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금까지는 특정 종교, 네. 특정 교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는데 네. 신천지에 대해서 첫 발언을 했습니다. 신천지에 엄중 요청한다. 비협조 시 강제 조치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센 말은 아니었습니다만 첫 네. 발언이어서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신천지라고 거론도 안 했었죠. 뭐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서 특정 종교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마라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엄중히 요청한다. 강제 조치도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나름 상당히 수위가 높아졌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지난주에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아무래도 여론에서 신천지하고 무슨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무슨 옛날에 그 새누리당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그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네. 검찰이 네. 신천지 수사를 이만희 총회장 수사를 언제 전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압수수색은 언제쯤 들어갈까요? 결국은 그 여론과 국민들의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나왔어. 네. 그러면 검찰은 언제 시작할까요? 글쎄요. 황교안 대표가 나오는 그게 글쎄 저는 당장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자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장 기자님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땐 좀 더 시간을 끌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전 사회를 이렇게 아마 핑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뭐 누가 잘못을 했다 잘못을 가릴 때는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복귀하면서 한 번씩 다 살펴보자라고 할 거야.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도 복귀할 때 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요. 검찰이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에 대한 조사 그 내사를 탄탄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가 압수수색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해요. 압수수색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고 보는 네. 게 맞죠. 예. 그렇죠. 근데 탄탄하게 수사하다가 언젠가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 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선거 전
아, 한번 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구라고 예. 해서 제가 선거 전 던졌습니다. 예, 그럼 우리 좀 내기 한번 하시죠. 아, 내기가 아니라 그 검찰 내에 좀 세밀한 디테일들을 제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았지 않습니까? 네. 라이브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아, 좀 중요한 소스, 중요한 내용들, 특종들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기자님이 해 주셔야 되겠어. 아. 네, 다른 데 가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네. 아, 취재했다가 이렇게 꽁꽁 묵혀놨다가 일로 다음번에 이렇게. 여기에서 좀 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용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9816님입니다. 계약이 연기되면 학교 정규직은 급여가 다 나오지만 무기계약직은 방학에 급여가 적어서 생계에 위협이 됩니다. 아내 걱정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런 얘기는 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기 정책 기반자들, 정책 하는 사람들이 얘기 응답할 겁니다. 김순덕님, 여기는 경주입니다. 45일 된 경산에 코로나 확진 얘기가 부모와 함께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완쾌되어 태어난 날을 기대하며 모두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따뜻합니다. 이사구님, 계약이 미뤄지니 종일 게임만 하는데 삼시세끼를 먹어대니 쌀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식비의 엄청난 증가. 이거 근데 바깥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해먹고 그러면 자 집에서 요리하는 재미 조금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법도 좀 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디오도 많이 듣고 TV도 많이 보잖아요. 요새 텔레비전 뉴스 시청률 높아졌습니다. 근데 가족들 모여서 책도 같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1712님, 코로나로 마음은 힘든데 낮에 창문을 열어놓으니 따스한 햇살과 바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했네요. 네, 코로나가 아무리 맞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봄 기운은 맞아야죠. 봄은 봄맞이는 해야죠.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평소 퇴근길에 비해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다만 돌발 상황이 생긴 곳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남김천 1, 2차로에 낙하물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도 구미부근 3, 4차로에 낙하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전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립니다. 반대 서울 쪽도 신갈 분기점과 죽전 사이 5차로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 혼잡하고요. 이후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은 하남 분기점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3km 정체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 반대쪽은 시흥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얘기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대로 갈게요. 여론을 읽어야 됩니다. 여론조사로 읽어야 됩니다.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여론의 눈동자. 박시영 윈지 코리아 컨설팅 대표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라이브는 계속돼야 됩니다. 비상대책위를 제가 조금 맡아야 되겠습니다. 비상시국이라는 거죠. 저한테까지 왔으면 굉장히. 부담이 네. 크시겠습니다. 네. 부담은 큽니다. 네. 네. 청취율이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아니요. 그런 거가 아니라요. 좀 네. 잘해야 되는데 네. 공영방송 KBS에 좀 네.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 청취율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아우.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질렀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평가가 50.7, 긍정평가가 46.1 해서 4.6%포인트 차이의 격차가 보였는데요. 아, 많이 벌어졌어요. 네, 긍정평가는 1.3%포인트 지난주 대비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1.6%포인트 상승을 한 결과입니다.
흐름을 좀 보니까요. 주초에서 주 중반까지 쭉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야 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좀 국회에서 만나셨죠. 그러면서 이제 추경 얘기도 좀 하고 이게 좀 총력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면서 막판에 좀 상승을 했는데 주로 30대 학생층 노동직 이런 쪽에서 그 하락을 했고요. 자영업에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이었는데 확산됐고 또 마스크 이게 부족되면서 품귀현상들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여권 인사의 실언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계약이 계속 연기되니까 불안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하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전국에도 이 정도를 버티고 있는 거는 그래도 양호한 거죠. 굉장히 네. 그 대통령 지지층이 꽤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의당 어떻게 됐습니까? 정의당은 이번 주에 좀 그런데요. 뭐 네. 정의당부터 말씀드릴까요? 아니. 정당 지지도가 되게 이제 대통령 지지도하고 같이 움직이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민주당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 민주당 지지도 함께 떨어졌던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41%로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소폭 상승을 했고요. 네. 미래통합당이 31%로 지난주 대비 2.7%포인트 하락을 한 결과가 나왔고요. 미래통합당은 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올랐네요. 네,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소폭이 올랐는데 4.3%로 과거 잘 나갈 때에 비하면 많이 빠져 있고요. 네. 민생당이 이제 새로 출범했는데 4.1%가 나왔고 안철수의 국민의당 1.7%, 공화당, 우리공화당 1.6%, 민중당 1.0%. 시민들한테 그 민생당은 이름을 알리지 못했는데 맞네요. 많이 나네요. 이름이 좋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이 소폭이나마 지지율에 상승하고 지지율이 빠지지 않은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활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주 과감하게 신천지 그 본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또 박원순 시장은 뭐 고발도 했고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감염병 확산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마도 이제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제 결집하는 요인도 제공하고 또 크게 지지율이 빠지지 않은 요인인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이제 부정평가가 늘어난 건 지금 팬데믹까지 거론되는 일종의 이제 감염병 확산 단계에 있는 것 치고는 저는 지지율이 많이 안 빠진 거라고 봐요. 정의당 정책위 의장 의장의 분석이었습니다. 하이드님 이런 문자였습니다. 큰일이다. 주 기자 조사개요 읽어야 되는데. 그거 뒤에 이제 읽어보죠. 네네. 요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락 요인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왜 미래통합당이 이게 지지율이 2.7%면 적은 게 아닙니다. 일주일 사이에. 네. 이게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누리와 이제 신천지의 그 뭐지 연연연류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연류성에 이제 대해서 지금 그 통합당에서 전혀 선을 긋지 못했다 이런 오늘 기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바꿨죠. 오늘 바꿔서 네. 그거 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직접 신천지 측을 비난하는 그런 이제 그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교육 요정 갔다 와야 돼요. 이거 갔다 와야 됩니다. 여론조사 아닙니까? 네. 이번 주간 집계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만 8,70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20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법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632님 솔직히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서울에서 개인택시하는 기사인데요. 모든 사람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지지율이 40% 이상이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가끔 호남층이나 젊은 층에서 한 번 더 밀어주자는 사람 정도 있긴 하지만 현재 여론조사는 정부 여당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야당 탄핵물이 아직 덜 빠진 것도 있다지만 야당의 리드가 부족한 탓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손님들 얘기를 청취를 했으니까 그것도 네. 하나의 여론이겠지만 여론조사 자체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결국 나중에 보시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들은 상당히 적중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가상번호가 되어 있어서 무선조사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난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 가능성을 99%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95%, 98% 다 90%가 넘었습니다. 결국은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 사실 믿을 게 별로 못 되나. 그런데 여론조사 추이 이런 걸 보면 추이를 읽어야 됩니다. 그때 흐름은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었죠 그때. 아니 지금 예를 들면 비단 그 국민청원만 보더라도 네. 대통령을 탄핵하자, 대통령 응원하자 이 숫자가 찍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탄핵을 하자는 청원이 훨씬 오래됐고 최근에 이제 응원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숫자들을 되게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여론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21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떤 당을 뽑을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35.3,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이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30%, 정의당이 9.8, 국민의당이 4.0, 민생당이 3.9%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요? 네.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또 정의당에서 할 말이 많죠? 글쎄요. 뭐 아직 선거가 44일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론이 선거 때까지 몇 번의 이제 고비를 거치면서 변화가 될 거여서 지금 나오는 뭐 여론 가지고 선거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 정의당은 정의당이 목표하고 있는 그런 지지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많이 분발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특별히 민주당만 발 태클 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좀 사실은 사실과 다르죠. 민주당만 태클 거는 게 아니고 미래한국당 당에 대해서 정의당은 위헌 심판 제청까지 해놨고 그리고 미래한국당을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게 정치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정당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사실은 그 어떤 비례 위성 정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비례 위성 정당이 이게 그 정당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금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그런 좀 반헌법적이기도 하고 반국민적인 그런 네. 내용인데 뭐 그렇게 그 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비례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 선거연합의 정당의 형태를 띠는 나라들도 있어요. 뉴질랜드나 스페인 등은 또 그런 어떤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오늘 이제 심상정 대표가 어쨌든 그런 것 또한 꼼수다 이게 이제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좀 이해가 적절치 않은데요. 뉴질랜드의 얼라이언스나 그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경우에는 비례만을 위한 연합 정당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정치 연합, 선거 연합을 해서 선거를 공동 대응한 거지 오직 의석을 얻기 위해서 가치나 정책 다 몰각하고 비례만 서로 간에 그 연합해서 당을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뭐 미래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꼼수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한 게 그렇게 당을 만들게 되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연동형 비례제가 정의당만 잘 되자고 내지는 뭐 보수는 절대 과반을 못 얻도록 보수는 절대 다수당이 못 되도록 하는 제도로 혹은 뭐 민주당은 반드시 제도를 통해서 과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 자체로 민심의 왜곡 없이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고안한 건데 이거를 미래한국당이 먼저 망쳤다 그래서 꽃밭이 망가졌으니까 우리도 아예 꽃밭 갈아버리자라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그 얘기는 김재태님이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진보 진영 대표가 만나서 비례 문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당파가 예를 들면 자, 아니, 이 부정파만 있는 게 아니라 녹색당도 있고 미래당도 좀 조용히 있습니다. 해주세요. 박시정 네. 대표님 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너무 말이 많으세요. 두 전문가들은 말이 많은 게 다릅니다. 사회자가 너무 말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무당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거 무당파가 늘어나는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은 정치 관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관심도가 떨어지고 선거 일기도 죽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그런 거고 선거 국면이 이제 본격화되는 4월 2일 예. 벽보 붙이고 현수막 네. 붙이고 이러면 관심이 높아질 텐데 재밌는 조사 결과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투표 의향을 물어봤더니 연령별로 저는 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고령층들이 이번에 투표율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떨어집니까? 네 조사됐는데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76.6으로 나왔어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게 전체가 81.4인데 보통 고령층이 더 높잖아요. 평균보다. 그런데 네. 한 5%포인트 낮게 나왔어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수가 모여있는 곳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걱정스럽고. 이게 그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도 낮지만 60대 이상도 낮게 나왔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이게 좀 의미 있는 시사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92님입니다. 개인 택시기사인데요. 정부의 우호적인 사람들은 택시기사들하고 말을 안 섞습니다. 내가 정부 옹호하면 그때서야 정부 지지한다고 입 터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 택시 운전기사님들끼리 조금 그 저기 게시판에서 지금 배틀 붙으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개요 요정 불러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월 27일 2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 9,713명에게 접촉해 최종 1,015명이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법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성정당 관련한 그 여론조사도 하셨죠? 그것도 물어보셨죠? 그런가요? 네, 안 물어보셨어요? 이게 가장 없는 것 같은데요? 가장 지금 중요한 내용 아니었나요? 그건 없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네. 그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외부 사람들하고 지금 연합을 할 것인가 어떤 큰 배를 띄울 것인가 말이 많은데 두 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행보. 아니, 제가 이제 객관적인 기사만 네. 나온 것만 간단히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스스로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이건 입장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바깥에서 시민사회 중심으로 뭔가 플랫폼 정당을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 정당 또한 여러 개가 지금 제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개혁 연합이라는 어떤 플랫폼이 하나 제안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시민을 위하여 촛불 때 중심으로 나섰던 분들 이런 쪽에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당 그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중심이 된 열린민주당 이쪽하고는 조금 선을 긋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일단 뭐 공식적인 제안을 해온 것은 모든 정당들의 정의당만이 아니고 그 정치개혁시민연합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 제안을 했는데 오늘 저희는 그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기엔 마찬가지고 또 정당 정치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을 부정하면서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뭐 정의당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그리고 시민사회 양식 있는 인사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비판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상당한 득표력을 가질 것 같다는 위기감. 저는 뭐 사실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위기감이 돌면서 일부에서는 뭐 탄핵도 거론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례민주당을 만들거나 혹은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례민주당은 지금 뭐 민주당 스스로가 선을 그었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비례연합정당이라는 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거용 임시가설정당을 만들자는 건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어떤 나라에 연동형 비례대표들 한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례연합정당만을 정치연합의 방수단으로 택한 정당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아예 정당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저 비례연합정당을 함께하는 순간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이 정치개혁이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고 왜 정당을 따로 하냐. 정의당이 뭐 하려고 정당을 따로 하냐. 목적도 가치도 다 몰각시키고 오직 의석수만을 위해서 비례연합정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심각한 자가당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거는 전쟁이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 그리고 옳은 뜻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선거에서 지는 걸 뻔히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뭉쳐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심정도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네. 때문에 이 제도는 어쨌든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갖는 정당들은 비례에서는 의석을 적게 갖고 네. 지역구에서 당선이 힘든 소수 정당들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를 통해서 부여하는 거예요. 그걸 망가뜨리려고 하는 미래한국당을 규탄하고 저희가
뭐 헌법 소원을 냈듯이 또 국회에 지금 저 해산 청원이 올라왔듯이 여기에 주력하면서 우리 유권자들의 양식 있는 판단과 이 선택을 구해야지. 아니, 그건, 똑같이 하겠다. 아니 그거는 근데 그 취지는 알겠는데 네. 그게 뭐 실효성 별로 없잖아요. 헌법 소원 내면 뭐 합니까? 아, 저는 뭐 그러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과연 이 바뀐 선거제도화에서 미래한국당이 됐든 미래통합당이 됐든 어떤 당이 됐든 과반 의석을 갖는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의 구조적으로. 그리고 일당에 대한 공포가 지금 이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래한국당이 한 뭐 최대 어대 한 20석이에요. 근데 거기가 일당이 된다는 거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부진했을 때 일당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비례의석을 한 석도 못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도화에서. 지금 제도화에는 뭐 한 7, 8석 얻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적으면 대여섯 개. 대여섯 개에서 7, 8개는 제가 볼 때는 좀 대여섯 개 얻을 것 같아요. 얻는 게 현실적이죠. 때문에 각 정당이 자기 가치와 정체성과 또 정책을 놓고서 겨루는 게 선거인데 그러면 이 제도 개혁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겨뤄야지. 아니 미래 한국당 봉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미래 통합당이 절대 일당이 안 되는 게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였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밥 먹고 정치인들은 정치잖아요. 네. 선거를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도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렇게 그렇게 돈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고요. 네. 돈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 위성 정당과 같은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처 고안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 네. 아, 그 좀 안타깝습니다. 네. 코로나 19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왜 하필 이런 일이 큰 국가에 이런 재난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좀 혐오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을 좀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외국인 입국 금지, 네. 특별히 중국인 입국 금지 계속 전면 금지해야 된다 이런 그 여론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오늘 그 두 가지 조사 기관에 이게 엊그제 발표가 됐는데요. 하나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갤럽,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갤럽 조사를 먼저 인용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갤럽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게 이제 64%로 높게 나왔고요.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다. 이게 33%로 조사가 됐습니다. 64%면 엄청 높네요. 엄청 높습니다. 근데 리얼미터 결과는 그 정도의 갭은 아닙니다. 네. 근데 리얼미터도 읽어주면 개요를 읽어야 할 것 같아서. 네. 네. 그게 고민인데. 네, 이게 이제 중국 책임론을 그동안에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주장하면서 그게 여론에 일정하게 투영된 결과라고 보는데 중국인 입자가 하루에 1,000명 이하로 떨어졌고 그분들은 필수 불가역에 여길 와야 되는 분들이 오는 겁니다. 여행 네, 오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봉쇄하면 우리도 봉쇄당하거든요. 중국 가는 게. 그러면은 그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확진 경로로 봤을 때 중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의해서 확진이 전파가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가 훨씬 많은 수가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도 중국 봉쇄론 중국 책임론만 얘기한다는 거는 중국을 이거는 봉쇄하면 중국에서 네.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도된 이건 정치적 프레임인 거죠. 그런데 네,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여론조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화수목이 예를 들면 지난주 조사 결과가 금요일 날 갤럽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리얼미터와 갤럽은 조사 방식은 좀 다르지만 오늘 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는 이 정도의 갭이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대통령도 굉장히 입장을 냈고 청와대 입장도 내고 이러면서 그리고 외국에서 지금 이제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그 굉장히 우호적으로 칭찬하는 그런 어떤 소식도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다. 중국이 조금 진정되는 느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입국 찬반에 대한 격차가 많이 줄고 있다. 외국인이 그 입국 금지 관련 여론조사 개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6,61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총 1,001명이 응답을 완료 1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네, 저 정답 보내주신 분들 모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휴, 저는 내일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닌 밤 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